소식, 꿀 공룡이 궁금해요. 머리 위에 멋진 뿔 장식이 있는 공룡을 뿔 공룡이라고 해. 우리 어떤 뿔 공룡들이 있는지 살펴보자. 누구의 그림자일까? 친구가 찾아줘. 스테라코사우루스. 창도마뱀이란 뜻이야. 창처럼 생긴 뿔이 정말 많지? 코 위에도, 멋진 풀 가장자리에도 기다란 뿔이 마구나 있어. 그래서 내 뿔은 모두 9개지. 펜타케라톱스. 내 이름은 뿔이 5개 달린 얼굴이란 뜻이야. 봐, 눈 위에 큰 뿔 둘, 코 위에 하나, 양쪽 볼에 뿔 둘, 모두 5개야. 트리케라톱스? 뿔이 3개 달린 얼굴이란 뜻이야? 그래, 코 위에 하나, 눈 위에 둘, 모두 3개 맞지? 카스모사우루스? 갈라진 도마뱀이란 뜻이야. 트리케라톱스처럼 뿔이 3개지만 길이는 더 짧아. 그래도 난 뿔 공룡 중에서 가장 큰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. 프로토케라톱스. 최초의 뿔 얼굴이란 뜻이야. 사실 머리에 뿔단 뿔은 없어. 하지만 뿌리리 있는 최초의 공룡이지. 파케리노사우루스. 내 이름은 두건코 도마뱀이란 뜻이야. 다른 뿔 공룡처럼 코나 눈 위에 뿔은 없지만 대신 아주 두터운 혹이 있지. 또 뿌릴 끝에 두 개 휘어진 뿔이 있고 뿌릴 한가운데에도 작은 뿔 하나가 뻗어 있어. 모노클로니우스. 하나의 뿔이란 뜻이야. 코 위에 아주 긴 뿔 하나. 멋지지? 뿔이 가장 많은 공룡은 누구일까? 아하! 그래. 나 스트레코사우루스가 뿔 9개로 가장 많지? 두꺼운 코를 가진 도마뱀은 누구지? 띵동댕! 파케리노사우루스. 두꺼운 코 도마뱀. 잘 기억하고 있네. 한 개의 뿔을 가진 공룡은 누구일까? 그래, 맞았어. 하나의 뿔. 바로 모노클리니우스. 나라고. 뿔이 하나도 없는 공룡은 누구지? 맞았어. 나 프로토케라톱스는 뿔 공룡인데도 뿔이 없다고. 뿔 공룡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렸니? 뿔 공룡들을 클릭하면 하나하나 다시 볼 수 있어. 어린이 친구, 안녕.